육군 군수기지 사령부에서는 지난 1월 25일 창설 2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했습니다. 이 사령부를 창설한 바 있는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서 강력한 국방력 없이는 혁명과업을 완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조국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이어서 박 의장은 새로 마련된 네모반의 테이프를 끊고 내부를 시찰한 다음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였습니다. 같은 날 박정희 의장은 부산 안개에 있는 화력발전함의 임무점호를 시찰했습니다. 이 발전함 레지스탕스 호는 1월 19일에 평균 출력 3만 킬로로 발전을 시작해서 영남 일대의 전기 사정을 완화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5개년 경제계획을 뒷받침할 에너지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름과 땀에 젖은 종업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